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바운스 마스터라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 요게 또 요새 굉장히 핫한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게 그냥 간단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 위에 보시면 펭귄이 있는데 이 친구를 그대로 날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와하! 오! 동물들의 위로 배를 퉁퉁퉁 튕겨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서 생존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우! 이게 터치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지는데 착지를 잘해야 됩니다. 와! 잡아! 또잉! 이게 동물들을 밟으면 밟을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착지를 잘못하면은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게 됩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기존에 조금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위에 보이십니까? 이 돈? 무려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게 실화인가 싶죠? 버그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컨텐츠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가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았고요. 일단은 각종 레벨들이 있는데 이거 뭐 펭귄이 날아가는 힘이라거나 아니면은 최대 속도, 바닥에 튕길 때 점프력, 이거는 비트포스라고 한번 곰이 이렇게 그대로 뻑 칠 때 파워입니다. 현재 레벨 70까지 찍어놨고요. 만렙이 100렙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다양한 무기들도 존재합니다. 배트로 한번 가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요 호르망치. 그리고 그러니까 바다 힘이 35%나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거의 끝판왕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나무 바다로 가볍게 시작해봅시다. 이번 한번 제대로 날려볼게요. 어메이징 캡! 빠빠빠빠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맞춰야지 우주 끝까지 올라갑니다. 오, 순식간에 아까는 만 피트도 못 갔는데 이거 한방 잘 치니까 바로 3만 피트 넘게 날라오죠? 아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따 비트포스, 즉 빠따 날리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잘 생존해가지고 한 4만 점 이상 노려봅시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어메이징 캡! 뽀뽀뽀뽀이! 좋아! 좀 더 높이 날아라! 아, 이번에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슈! 3만 점에서 떨어지겠다. 33,000점? 34,000점? 아까랑 비슷하게 떨어졌네요. 아우. 오케이. 빠우 밟고, 점프. 아이고. 하.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저 1,000만 원을 한번 쓸 때가 왔군요. 아마 이거 만렙 다 찍어도 저 돈 다 못 쓸 거예요, 분명히. 전부 다 80까지 한번 찍어봅시다. Let's go! 빠바바바바. 하나, 8, 7, 8, 9. 80, 오케이. 좋았어. 80까지 찍었습니다. 70레벨 가고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까 한 3만 점? 어메이징 킥 뜨면은 3만 점, 한 3만 5천 점 가까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80레벨 찍었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아. 좀만 더. 왜 벌써 떨어지냐? 우와, 뭐야. 왜 아까보다 더 빨리 떨어지지? 어? 이거 레벨 올라간 거 맞아? 띠용. 타이밍 잘 맞춰서 떨어져야 됩니다. 힘 빠지면 안 돼. 오케이. 살았다. 한번 살았다. 아. 이게 같은 어메이징 킥이라도 파워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90레벨까지 달려보겠습니다. 90레벨 달려! 아, 야, 라! 좋았어. 자, 이제 만렙까지 레벨 10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졌겠죠? 3, 2, 1. 발사! 어메이징 캡! 좀 더 날아라! 쭉쭉 올라갔어요! 오, 확실히 다르다! 90레벨은 좀 달라요! 아, 그래도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몇 점이었죠? 34,000점이었나? 그거는 훨씬 넘겠네요, 그래도. 어이. 야, 살려. 무조건 살려. 쭉 밟고. 한 번 더. 점프! 밟고. 뱃살 한번 눌러주고. 뱃살. 아이고. 야, 펭귄아, 너 어디 들어간 거야?
자, 그래도 이제 한 5,000피트 가량이 늘어났네요. 근데 엄청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최종 진화를 할 때가 왔어요. 바로 한번 말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베타 파사 말렙 간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비트포트 100레벨 달성 파워 업! 이로써 모든 것들을 말렙 찍는데 성공했습니다. 아까 70레벨 했을 때 어메이징 킥 뜨면은 한 3만 점? 그 정도 떴었고, 과연 말렙 어메이징 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날아보도록 합시다. 어메이징 킥! 빠바바바이! 자, 과연 말렙 어메이징 킥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쭉쭉쭉쭉쭉 날아가라 날아가. 아, 뭐야? 아, 제대로 안 맞았나봐. 아마 저게 어메이징 킥 중에서는 급이 제일 낮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어메이징 킥들이라고 해도 같은 어메이징 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이 쿠 빠빠빠빠. 이번엔 높아 매우 높아. 제대로 맞은 것 같다. 오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4만 점 가나? 4만 점 단숨에 4만 점 돌파. 오케이 와우 엄마. 아, 야, 이게 그 제대로 맞춰가지고 홈런 날릴 때 손맛이 아주 짜릿합니다. 어메이징. 아, 좋다 이번에도 잘 나갈라간다. 힘 안 빠진다, 힘 안 떨어진다. 아, 이번에도 이번 한 35,000선? 아니다, 38,000선. 와, 4만 점이 넘어? 뱃살 받고 이번에 좀 살려보자. 최고점 갈 수 있겠다. 자, 집중해서 달립니다. 자, 덩골에 밟고 뱃살 덩골에. 아이고, 덩골에 살려. 오케이, 눈사람 밟고 날아라. 아저씨 밟고. 힘 빠진다. 제발. 오케이, 살렸다. 살려. 아우. 아, 너무 아깝네. 이번 판 느낌 굉장히 좋았는데. 아, 이 정도로 부족한가요? 랭커로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 나뭇바따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비트포스가 35%가 늘어나고, 그리고 리바운드가 35%가 또 늘어나서 엄청난 파워와 생존력을 겸비한 끝판왕 무기, 토르 무기가 남아있어요. 싸구려 나뭇바따에서 토르망치 끝판왕 무기로 바꿨을 때 어떤 파괴력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와라! 토르망치! 서환! 빠! 와, 묵직합니다. 펭귄아, 조심해. 치킨 통구이가 될 수도 있어. 어메이징! 캐! 날아라! 오! 쭉! 안 떨어져! 야! 45,000점? 5만 점 간다고 설마? 미쳤다! 어메이징 킥 잘 뜨면은 64,000점 그냥 뚫겠어요 저거. 준비하시고 싸게요! 제대로 맞았다! 쭉! 더! 계속 올라가! 우후! 우주 끝까지 왔습니다. 5만 점 가볍게 가겠는데? 자, 6만 점? 설마? 자, 일단 최고 기록 넘어보자. 빠잉, 떠잉, 하이스코어! 바로 떨어져가지고. 아, 64,000피트. 일단은 베스트 스코어 조금이지만 달성했습니다. 아메리케이! 제대로 맞았다. 5만 점 가볍게 넘고 6만 점 근처까지 가면은 최고기로 넘을 수 있어요. 와, 뛰어넘고 이번에 집중해라. 뱃살 밟고. 오케이, 빠이빠이빠이. 아우, 뱃살 밟고 살려내. 좀만 더 집중해서 가자. 아! 아우! 와, 몇 피트야? 67,000피트?
와 이거 올라가니까 등수가 쫙쫙쫙쫙 올라가네. 58,000피트 오케이. 오케이 어메이징 킥 가볍게 떴고 이게 첫 판에 얼마나 날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6만점 근처에 떠주면은 한 7만점 가능성 있는데 아 힘 빠졌다. 6만점 근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잘 떴어 잘 떴어 잘 떴어. 오케이 6만점 넘었다. 나이스. 오 마이 갓. 와! 와, 한 번에 7만 점을 와? 와우! 한 방에 그냥 7만 1000피트 뚫어가지고 제대로 날았습니다, 요번에. 와, 이게 완벽한 타이밍이 있구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46,000 등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야, 이거 랭커로 진입하려면 그럼 몇 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고 랭커로 가려면은 오래 일단 살아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토를 망치로 안 된다? 그렇다면 인피니트 가운틀릿을 끼고 최고 기록 바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들 안녕.